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입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늘 토론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대부분이 이제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그런 측인데 나가서 뭐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저희가 이제 기업의 입장을 이런 기회에 좀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좀잘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기업과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가 지금 현재 748개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스피 상장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한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는 다 중소 중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정책을 하면서 뭐 대기업이 뭐 편중되거나 대기업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라는 점을 먼저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재벌 개혁과 또 경제 민주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김진만 교수님께서 경제 민주화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 나오면서 문헌을 좀몇개 찾아봤는데 과연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기업의 규제화라든지 뭐 정부 주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헌법의 119조 2항에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리 89년도에 나온 결정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 시장 메커니즘의 자동조절 기능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를 하면서 근로 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의 재분배, 뭐 투자의 유도 조정, 실업자 구제, 완전 고용 뭐 등등해서 광범한 사회 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대부분 뭐 규제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전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이제 김성식 의원님께서 이제 구글 얘기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구글과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제도화에서는 구글과 같은 기업은 절대로 탄생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18년 됐습니다. 18년 됐는데 시가총액이 611조 원입니다. 611조 원이면 뭐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시가총액이 215조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삼성보다 한 3배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원 뭐 6만 명이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30조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두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구글에 대해서 뭐 재벌이다, 뭐 부도덕한 기업이다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구글이 우리나라 제도화에서 창업을 하고 경영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서는 조금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은 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이라든지 뭐 공정거래법 등등을 통해서 재벌개혁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법을 법제상 보면 상법은 그 전제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을 상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재벌, 뭐 기업 집단 이런 것 등을 따로 규율하는 것은 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타겟이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이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정은 상법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재벌이라든지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것 등은 이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분, 우리 김기식 소장님하고 박상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뭐 잠깐 코멘트를 좀 하면, 박상인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뭐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대한 예를 조금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 자체가 평온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면은 뭐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뭐 뉴딜 정책, 뭐 이런 이례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 군정이 군국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등 어떤 그런 국가의 비상조치적 성격이 좀 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준방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규모 자체가 1인당 GDP는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전체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한 21% 정도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래서 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같은 경우도 여건이 완전히 달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유예를 둔 뭐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갖다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런 전체적인 배경이 우리와 좀 맞는가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연혁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서 그 샤만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1890년에 독점금지법이 입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1890년도에 독점금지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는 1896년도에 조선은행이고 1897년도에 조흥은행의 전신인 한성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최초로 나온 지 지금 100년, 한 1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연역적인 거라든지 배경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과연 외국의 제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런 여건들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김기식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기업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 정말로 증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감안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의 수출 비중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참고로 미국은 한 12%, 호주는 19%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을 환율이라든지 뭐 재무적 변수 뭐 이런 것 등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 변수까지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그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맞긴 맞지만 그래도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요소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사내유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현미 의원님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제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내유보금 얘기가 나오면서 따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자료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거는 95년도부터 2015년 약 20년 동안 계속 상장된 기업, 상장했다가 없어지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 상장된 코스피 기업 한 440개 정도를 조사를 했더니 2015년도에 사내유보금이 총 622조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게 다 현금이냐? 그렇진 않죠. 그 중에서 현금 등가물은 10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로 한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3%는
기투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고 이미 과세가 된 순이익을 배당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재투자된 자기 자본의 일부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회하고 공동으로 여러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꼭 이게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회계학회에서 이제 그 당시 내놓은 대안이 세후 재투자 자본이라는 용어를 좀 쓰자 이렇게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 사내유보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치로 나온 것 전부가 다 현금, 곳간에 쌓아놓은 현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집단 지배구조법을 좀 제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인데 그러나 금융회사와 일반회사가 다른 점은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고 또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과 그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자기주식을 통한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방어할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수단을 좀 갖춰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차등의결권 제도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차등의결권 제도가 미국에서 이제 2001년도에는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해서 상장한 기업 숫자가 한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는 신규 상장 기업의 15% 정도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 등이 이걸 악용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만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발행된 기업 주식들을 다시 다 회수를 해서 재계산해서 다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기업이 상장 폐지를 하고 재상장을 한다?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의결권이 200개입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7%인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은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식 소장님께서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섀도우보팅 제도가 이제 폐지가 돼서 내년에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정족수도 좀 조정을 해주시는 방안 뭐 이런 것 등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토론문에 보면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회 선임과 해임의 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때 요건이 16가지가 됩니다. 각각의 규모마다 다 다르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선임 시 3% 제한이 돼 있습니다. 주식 그 의결권 행사하는데. 근데 차등의결권을 어디 가서 주장을 하면 그건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의 3%를 자체가 1963년도 상법 제정 시부터 들어왔는데 그것도 역시 일주일 의결권에 엄밀히 말하면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상법에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이 고정불변의 원칙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재벌을 개혁한다에 대해서는 총론적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불법이나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는가라는 점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총론과 강론을 좀 분리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